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에 잠기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호 3시간 다섯 번째 시즌 116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4월 6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에 장식품, 목걸이로 걸려있는 십자가는요, 사실 사형 집행의 틀이어서 결코 자랑할 만하거나 내세우거나 무엇으로 장식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수치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사랑과 희생 그리고 부활의 열쇠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오늘 십자가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고 가야 하는 사명이 되니 이 십자가는 분명히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한인타운 워싱턴 길에 있는 그 시온교회 이대원 목사님께서 십자가와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치유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 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온교회 이대연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남가주 은혜를 교회 성도님들을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병현 목사님은 제가 지방회를 통해서도 함께 일을 하면서 또 많이 만나고 또 알고 있는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목사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또 성품이 참 좋으십니다. 이런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 남가지 은혜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남가주 은혜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천국에 쉽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구나. 눈물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을 암시합니다. 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신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을 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이기는 사람들이다라고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힘들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지켜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른 사역지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외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을 두고 계셨는데요. 남편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하고 계셨고 주유소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잘 안 해서요. 웃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눈은 항상 슬픔에 젖어 있는 듯한 그런 것을 보곤 했었는데요. 하루는 그 여자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여쭤봤더니 그분의 아들이 며칠 전에 감옥에서 출소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 나왔었는데 마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었는데 교회석에 묵묵히 오셨다가 예배드리고 가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그날은 저를 찾아와서 간신히 몇 마디 하셨던 것입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매주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얼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평온해 보이셨지만은 언제나 웃음이 없으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웃음을 잊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도 마약을 하고 있었고요. 아들도 마약을 하고 있었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녀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렵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하였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그 집사님의 마음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요. 또 교회를 섬기다가도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싶기도 하고요. 같이 받아치고도 싶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참습니다. 한 번 더 인내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더 견디어 봅니다. 참고 또 참아 봅니다. 다윗도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마다 울어서 내 이불이 푹 젖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남몰래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지만은 인내하지만은 또 그렇게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지만은 그래도 속마음은 다 새까맣게 타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마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의 상처라는 말이 되겠죠. 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 믿음으로 잘 어려운 상황을 역경을 이겨내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 때문에 참았지만은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아프다고 말은 못하지만은 마음에 있는 상처는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그동안 아팠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참고 인내해 왔지만은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수고했다. 그동안 많이 아팠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모든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상도 주셔서 참 그것도 참 좋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마음의 상처도 깨끗하게 아물게 되는 은혜가 있고 또 치유받는 은혜가 있으니 이것도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곁에서 울고 있는 네 명의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계십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아마 마음이 찢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큰아들이 지금 29살인데요. 어렸을 때 유치원에 있었을 때, 킨더가든에 있었을 때 누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뉴욕에 있었을 때인데요. 그 운동장이 없고 아스팔트였는데 거기서 누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앞으로 넘어져, 얼굴로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다 까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서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도 면담을 하면서 항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굴만 까진 것을 봐도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었는데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몸이 피로 덮여 있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예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예언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가 이 순간에 날카로운 칼이 그녀의 가슴을 찌르고 마음을 찢으면서 마구 찌르고 찢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아들 살려달라고 속으로는 외치고 있었지만은 또 그렇게 외치고 싶었지만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마리아를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를 십자가에서 가만히 내려다보십니다.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순간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죄로부터 세상을 구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3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하늘도 울었고 이 맡은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전에 남편도 잃었고 이제는 맏아들도 먼저 보내는 여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곁에 서 있는 사촌 요한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라고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것은 존경과 사랑을 공손하게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 옆에 서 있는 요한을 아들로 삼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게 달려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이제 갑니다 라고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이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그 마리아가 겪고 있었을 그 쓰린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긴박한 순간에, 그 역사적인 순간에, 세상을 구하시는 그 순간에 멈추어서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어머니를 챙겨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깊게 칼이 들어와서 상처가 난 듯한 그 마음에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그 순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떠나시면서 잠시 멈추어서 마리아의 얼굴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던 그 눈물을 닦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할 말 다 하고 싶고 다 갚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신앙 생활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도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써 씻어주시는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완전한 치유를 얻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깨끗하게 완전히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봅니다. 지금 힘들어도 그러니 우리 다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에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남가주 은혜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 못하고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따뜻한 그러한 손길을 느끼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